너무 많은데 꾸러기가? 아, 저는 지금 영혼 것 같아요.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써주신 분한테 제 엽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데요? 어, 전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답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쓴 엽서처럼 나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저는 내 느낌대로 딱 뽑혔습니다. 좋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해주시오. 우와 물실이 많아요. 우와 이거 어제 다 붙이고 왔는데 집이 안 늦었어요. 12시에도 차는 거 아니에요 집에? 네. 왕관을 쓰려 이제 그 무게를 얼마나 무겁길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간다. 아,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의 행복으로 할래. 오 이거 너무 좋다. 전 이거 할게요. 빨리 골랐나? 팬분들이 쓴 거라고요? 예. 다. 아 오랜만에 또 촬영하네. 대만 이후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너무 많다. 와. 이 김혜성은 이거 해야 되겠네. 오늘의 해성차. 속도보다는 방향. 미친놈이 승리했다. 아, 머리 아픈데. 야, 주장나 깨고 가자. 웃으시는 이유가 혹시? 아, 나 어제 상상 있잖아. 어떤 상상? 아, 나 FA인데. 아.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막상 고르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 동굴들이 진짜 많구나. 이것만 하루 종일 읽어도 엄청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겠네. 아, 아까 그거 해야 되겠다. 제일 처음. 예. 네. 우리 팀에 행복 전도사가 두 명 있거든요. 저랑 허정엽 선수인데 제가 허정엽 선수를 행복 전도사로 찍었어요. 진짜 아빠. 오 이거 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을 할래. 그렇지. 행복. 전도사. 오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많다 이거 다. 들룸된다. 어, 난 들룸되는 날이겠다. 와, 진짜 많다. 새벽에 먹는 명찰치킨 6칼로리. 좋은 말이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너무 저 그라운드 올라가기 전까지 다 꽉 차있어요. 아, 이걸 버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웃고 싶어요 요새. 너무 웃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웃네. 많이 웃네. 와 그거 언제 다 읽어봐요 이거. 바로? 네. 아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결과에 계속 좀 치우치게 되는데 저는 성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목적이 계속 매달리면서 저희가 좀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있지? 아 너무 오글거려요 이거 다. 팬들이 까시는 건가요? 네. 나 그냥 이거 할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혹시 이거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차피 인생 자체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누군가에 맞춰가기보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제일 저는 저한테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저랑 자원 형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자신감이라는 거에서 뭔가 마음대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적으면 돼요? 네네네. 이거죠. 성공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성공한 것보다는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뽑은 것 같아요. 키움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구 있으세요? 이거죠, 키움. 승모 최소한 다 여고 수행하라. 다들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곁들여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팀 퍼스트. 팬이 보내주신 거라서 저희가 우승을 해야죠. 그럼요. 네, 이런 거는 뭐 다 좋긴 좋은데 팀 이유로 승모 최소한 다해서 우승을 하면 이게 뭔가 좋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쓰면 돼요? 어? 고르셨어요? 내 자신을 이겨야 상대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골랐습니다. 멋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팬데 써주신 거예요? 네. 좋은 모습인 나라. 아무래도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죠. 이번에 엽서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거 좋은 말이다. 내 인생 주인공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아, 여기 있네요. 오늘도 회상처럼 빛나는 하루가 돼요. 아, 뭐야? 저기도 있네요? 어. 어. 이거 괜찮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누구처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재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 사람의 기록, 실력 이런 것보다 그냥 매일매일 나보다 좀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제 생각이랑 비슷해서 골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이네. 물론 다 좋은 말인데 고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팬들이 아쉬워하시면서 엄청 많네요.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죠? 거의 앞뒤에 사실게요.
딱히 그냥 제 가치를 믿고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너 뭐야? 왜 이리 많아? 아, 와. 오늘 고생했겠는데? 오늘 고생했겠어. 감사합니다. 저 머리 제일 좋네. 고생하십시오. 아, 뭐야. 아, 허리 아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약을 하고 있어서. 네. 제 이름 쓰면 돼요? 네네. 딱 전화 왔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내 행복은 내게 달려있다. 이거 괜찮은 거. 그거 알아? 넌 행복한 게 어울려. 아, 이것도 괜찮았네. 아, 그 행복 키워드에 집착하시는. 네, 행복 전도사님.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행복 전도사님이 이거 할래. 어디가지? 포기하고 말 거냐. 아, 이거였네. 아. 그게 누군데? 없어. 이걸 했었어야 돼. 바꾸시겠어요? 아, 근데 또 어떻게 바꿔. 숙소 보내드리는 거 저번에 쓰신 거 같아요. 사람을 불러주신 거 같아요. 희망을 바뀔 것 같잖아요. 아. 이거 왜. 아니, 저도 이걸 완전 좋아하는 공부예요. 뭐? 소름 돋았어요. 네. 이건 가족 사진인데. 아, 가족 사진에다가. 네, 좋아하는 친구라서. 감사합니다. 누구요? 여기 여기. 말라요? 바로 이거요. 네. 이거 왜 골라주신 거죠? 이 말이 이쁜 것 같아. 언제나 빛나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해가지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근데 딱 지금 딱 세 개가 보여. 성공은 수만 번의 실패를 감싸준다. 포기하지 마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라는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서두르지만은 정말 귀한 존재야. 살짝 꼽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너무 희망을 갖게끔 하잖아요. 내가 너무 지금 안쓰러운 장면이잖아요. 그럼 난 그냥 이걸 할래. 넌 정말 귀한 존재야. 펜 주세요, 펜.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와, 서두르지만 넌 정말 귀한 존재. 난 귀한 존재야. 오늘도 그렇게 하고 할 거야. 근데 저번에 엽서 써주신 거 있잖아요. 초이스 했습니다. 어? 바로 고르셨나요? 예.
미친놈이 성냐. 제 맨정신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쳐야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이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 몇 시까지 붙였어요? 어제 한 12시 반. 12시 반? 네. 아이고. 아,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좋은 거 다 뺏겼어요? 좋은 게 많긴 한데 너무 늦게 왔네. 야구도 그렇고 기본이 없는데 뭔가 하려거나 안 되고 그래서 잘 될 때는 안 될 때도 특히 안 될 때는 더욱더 기본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것만 하려 하기 때문에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뭐 다 보지 못했지만 그냥 한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맞는 말 같아요. 아, 네. 저도 지금 배우고 있고 계속.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듣고 싶은 말이네요. 아. 수고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 어? 이것도 좋다. 저기 앉을 때 공기압으로 이거는 이거는 내가 쓰던 말이었는데 이거 오. 그럴 거예요. 아, 저는 이걸 픽할게요. 어려운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 어려운 시절은 누구나 다 있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또 그 안에서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나중에 됐을 때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그때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 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팬들이 이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그 쓴 글인 거예요. 그렇죠. 책으로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못 읽으니까는 맞습니다. 선수들도 천천히 보면은 좀 더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 쪽에 남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 너무 고마워서 그 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어디 고생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 예, 네. 화이팅입니다. 네.